자, 그 다음에 그 145페이지에 보면 물권 변동, 그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자, 1번 보는데 A는 B와 매매 계약하고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전 등기하였으나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핵심 단어, 취소. 언제 복귀? 즉시. A는 B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말소 등기 안 해도 누가 소유자? A. 판례, 그지? 그럼 B는 A에게 등기 회복하기 전에 사정을 알고 있는 C에게 가옥을 팔고 이전 등기했다. 요,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 가버렸을 때 선의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이런 판례 기내하면 A는 C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등기, 알고 있는 C. 핵심 단어. 뭐 하고 있는 C? 알고 있는 C. 선의 제3자에 가버렸을 때는 못 찾아오지만, 뭐, 악의 제3자한테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게 핵심 단어 뭐 알고 있는 씨에게 그게 핵심이다. 그런 경우는 돌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번 이의 경우 물권행위 자체를 취소 원인이 없는 한 B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씨에게 가혹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죠? 그냥 참고 뭐 이런 건 내면 안 되지 그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A의 말소에 의하여 가옥 소유권에 대하여 B에게서 A로 복귀하는 게 187조에 말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면 취소 후 A가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A가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OX, X.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이지 등기는. 그 핵심 단어, 핵심 단어가 몇 조? 187조에서 하면 언제 복귀? 즉시. A에게 언제 복귀? 즉시. 말소 등기는 무슨 제거? 방해 제거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해서 찾아오려면은 찾아와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187조에서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빨리. 처분 요건. 핵심 단어 거기 몇 조? 187조. 핵심 단어 몇 조? 187조.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에선 등기는 무슨 조건? 그렇지. 처분 요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OX, X. 거기에 틀렸다. 5번 A가 취소하기 전에 B가 가옥을 C에게 팔고 이전 등기한 경우 A는 원칙적으로 C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C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치? 근데 2번처럼 뭐 아 이거 뭐 2번처럼 뭐 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2번처럼 뭐 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C에게 말소 청구 못한다. 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그러면 C가 악이라는 걸 A가 찾아오려면 누가 입증? A가 입증. C가 뭐임을? 악임을 입증. 그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형식주의하고 의사주의, 이런 게 형식주의 반대가 실질주의, 의사주의거든.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여러분, 그죠?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합의만 있으면 바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합의만 있으면 누가 취득한다? 을. 그건 을이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뭐가 돼야? 등기를 기준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형식주의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그래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분열. 그래서 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3번 분열 불확실 이런 말로 하면 OX, X. 형식주의는 분열되어 안전에 해할 염려가 있다. OX, X. 다시 뭐가 없고 분열이 없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래 안전. 형식주의. 자, 형식주의. 뭐가 없고, 빨리? 분열이 없고,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래 안전. 에, 즉, 갑.
그렇게 그런 단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은 형식주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의사주의에 비해서 무슨 학? 명학. 그지? 그런 것. 자, 그 다음에 4번 패스. 3번, 4번 이런 거는 사법시험이나 다른 뭐, 그 이게 공신의 원칙 명확하게 한 그런 데 나오는 거다. 3번 패스, 4번 패스. 5번,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 틀린 건 몇 번? 1번. 여러분, 등기청구권은 어떤 거? 자, 고개 들고 등기청구권. 손잡고 뭐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누가? 권리자가 의무자, 의무자가 권리자. 서로 무슨 잡고? 손잡고.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꼭 권리자가 의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를 들면 5월 달에 계약했다. 재산세 몇 월 달에 나오노? 6월 달에 나오잖아, 그지? 그 5월 달에 계약하고 누가 안 가져가고 있다? 매수인이 안 가져가고. 그럼 그럴 때는 누가? 매도인이 누가에게? 매수인에게 뭐하러 갑시다? 등기하러 갑시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이 매수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로 등기할 것을. 그래서 틀린 거. 5번에 1번 틀린 거.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등기 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X? X. 그 다음 2, 3, 4 다 맞는데 한번 본다. 단독이나 촉탁의 경우는 등기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청구권은 손잡고 등기하러 갑시다 하니까 사법상의 권리, 3번에는 핵심 단어, 무슨 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 공법상의 권리, 등기 신청.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노? 등기소.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와 구별되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인데 무슨 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근데 4번 짱 중요. 근데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도 무슨 적? 채권적 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이렇게 보면 채권적 청구권과 무슨 자?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는데,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은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을 무슨 자? 채권적. 어느 거?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자? 채권적이죠, 그지? 그럼 요거 세 개는 기본. 요 세 개는 기본. 세 개는 기본이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요즘 잘 나오는 거, 본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그 다음에 한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요거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건 무슨 자? 채권적. 이 채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그 다음 물권적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행사하는 걸 무슨 자? 물권적. 그지? 어느 거?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말소, 말소회복, 실체관계 불일치. 그 다음 무슨 명예회복? 진정명예회복. 진정명예회복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가, 뭐 현재 소유자가 말소청구. 요 다섯 개 꼭 기억한다. 요거는 무슨 적? 물권적. 물권적은 무슨 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이게. 요거. 그 다음 6번 가는데, 그지?
1번은 1번의 핵심 단어 합의 없이가 핵심 단어다. 합의 없이 등기되더라도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뭐가 돼야 된다? 등기, 그지? 그래서 1번은 뭐 없이, 합의 없이 되면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번의 1번. 2번. 2번은 뭐, 판례, 그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3번. 2번 시험 문제 안 온다. 2번도 총칙에 있는 거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거? 총칙. 자, 3번 가는데. 그럼 만약에 1번이, 아니, 2번 잘 모르겠던 패스하고 3번은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경정 등기는, 여러분, 그죠? 경정은 뭐? 원시적이지. 무슨 적? 원시적. 원시적을 다른 말로 고쳐라. 어? 원시적 빨리 다른 말로 고쳐라. 어? 처음부터인데 그걸 다른 말로 고쳐라고. 차고 또는 유루 그런 말 나온다. 원시적만 외워놓으면 죽사발 난다. 등기에 됐습니까? 원시적은 다른 말로 차고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빠뜨린 경우를 유루라는 말을 쓴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 그게 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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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린 거. 차고 또는 유루 나오면은 뭐다? 원시적.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후발적 하면 이건 뭐 변경이지, 그지? 그 다음, 그럼 여러분 그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있잖아, 이거 등기의 종류. 뭐의 종류? 2차 합격하고 싶으면은 등기법을 해야 된다. 등기 포기하면 안 된다, 얘. 등기 종류 몇 개 있노? 아니, 등기 종류. 등기의 종류. 어? 1번. 내용에 따라. 요렇게. 두 번째. 어? 두 번째. 형식에 따라. 주, 부기. 주는 뭐? 독립, 부기. 주등기와 부기등기. 여우가 있어야 된다, 등기의 종류는. 세 번째. 요는 순위번호 형식. 순위번호 형식에 따라서 독립등기냐, 부기등기냐. 그 다음에, 빨리, 효력. 본등기와 예비등기는 가등기 한 개밖에 없다. 본등기와 무슨 등기? 가등기.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등기 종류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등기, 이거만 해도 두 개는 맞춘다. 열두 개 중에 두 개. 절차에 따라. 신청, 직권, 촉탁, 명령. 요 네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면 기본. 여기 무조건 나오지. 어렵게 안 나온다. 등기 안, 그러니까 등기는 여러분 막 등기법을 어렵다 하는데, 선생님 문제 보면 쉽다. 민법에 비하면 한 조막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한 주먹도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막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꼭 나잖아. 요 가등기 꼭 내잖아. 어? 여기서 한 개 낸다고. 여기 주부기 낸다고.
이 나무 어떻게 나오노? 두부류. 이전 등기 주부기. 두부류 했잖아요. 두부류 했지. 무슨 건? 소유권 이전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하면은 뭐, 부기.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딱 나오는 게 막 외우면 안 되고. 요, 설정 등기. 주부기. 두부류 되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뭐, 주, 권리,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뭐, 부기.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등기. 두부류, 표시란의 변경, 경정, 주, 권리의 변경 경정은 원칙 부기인데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을 얻으면 뭐 부기, 승낙을 얻지 못하면 매건 순위 쭉 막 이렇게 나온다. 이 큰 거 나온다. 큰 거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요 가등기 되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 일부 요거는 전부라는 단어가 와야 된다. 말소 멸실에서 일부가 나오면 안 된다고. 무조건 전부. 요거는 뭐? 여기는 일부. 후발적, 원시적. 요 원시적이란 말 대신에 아까 뭐 빨리 차고 또는 유루. 네, 일부 하면 경정. 요거는 전부 또는 일부.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요거는 누가 해보가노? 저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인 자가 살린다. 누가 살린다? 그렇지. 직권으로 말소해복도? 직권. 근데 시험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권으로 말소했는데 부당하게 직권으로 말소했다. 당사자가 말소해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해복도 무슨 건? 직권. 촉탁으로 말소. 회복. 촉탁으로 말소했다고. 근데 부당하게, 촉탁에서 말소됐다. 회복도 무슨 딱? 그렇지. 그거 나온다고. 뭐 한 자가 살린다? 그래. 등기는 쉽다. 막 해갖고 막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것만 다 해도. 두 개 맞춘다고, 열두 개 중에. 세 개, 심지어는 요거, 요 가등기, 가등기까지 합치면 세 개 맞출 수 있다, 여기서. 등기 종류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요것도 뭐, 신청, 몇 개 있노? 아니, 신청 몇 개 있냐고. 공동, 단독, 제3자. 눈에 보이네? 뭐가 나오겠네? 제3자. 제3자 이걸 대위한 신청 이렇게 한다 이게. 요 단독은 기본 단독 대라 다섯 개 가르쳐 줬잖아요.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요런 말 들어 있으면 무조건 단독이다. 요거 직권 촉탁. 다음 중, 뭐, 직권에 대한 등기성 틀린 것, 이런 거 나오면은, 나오거든. 간단하다. 이게 기본 원칙이 있다고. 촉탁은, 어디에? 그 등기소가 아닌 곳에 신청. 즉, 어디에? 법원에 신청. 해서 되는 건 전부 다 촉탁이다. 법원에 신청하는 거 되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 대라. 압류, 감류, 가처분. 다시 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어디에 신청하노? 경매 어디에 신청하노? 법원. 그래서 촉탁이라고. 다시 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전부 다 무슨 탁?
촉다. 그러면 우리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무승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반환하지 않더라. 그러면 무슨 건 등기해놓고 이사 가노? 임차권 등기. 어디에 신청하노? 그래.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 쓰고 있어. 그거 잘 나온다. 명령이라는 말 쓰고 있어도 명령에 한 등기가 아니라 무슨 탁? 촉, 탁. 이렇게 한다. 끝. 그 다음에 관공서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등기는 전부 다 촉, 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TV에 나오잖아. 세금 안 내고 돈 많이 벌었지만 세금 안 내고 완전히 있고 있잖아요. 자기 막 떵떵거리고 살면서 현금 항상 어디에 막 금덩어리 넣어놓고 하는데 그 세금 안 낸 사람, 체납한 사람 막 해갖고 찾아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거, 그 38기동대 있잖아요. 무슨 기동대? 38기동대 이런 거 하고 가면 막 금덩어리도 나오고 현금도 다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부동산이 찾아냈다.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무슨 탁, 촉, 탁 해가지고 이런 거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 직권은 등기소에 신청하는데, 등기소에 한 개 신청 했는데 몇 개 이상 등기, 두 개 이상 등기 할 때 한 개는 신청, 나머지는 직권. 대표적으로 우리 어디 있노? 지역권 몇 번 등기? 두 번. 어디에다? 승역지에는 신청, 요역지에는 무슨 건? 직권.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건물 등기부에는 무슨 청? 신청. 토지 죽이는 건 무슨 건? 직권. 이렇게 한다고. 딱 원칙이 있다고, 원칙을. 등기 종류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근데 요거는 가끔씩 민법에서도 낸다, 요거, 요 두 개는.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번 간다.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기억, 신축. 그지? 그 다음, 니은은 설정, 뭐 해야지? 등기. 3번, 취득시효, 등기해야지. 4번, 이행판결,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5번, 소멸, 채권의 소멸. 무슨 권의 소멸? 채권이 소멸. 완불하면 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되는 건 어느 거? 기업과 미음.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형성 판결 몇 개? 세 개. 취소, 말소, 공유분할. 다시 뭐? 취소, 말소, 공유분할. 다시 취소, 말소. 확정됐다. 끝까지 갔다.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취소, 말소, 공유분할인데 중간에 소송 진행 중에 조정, 협의 이런 말 나오면 다시 뭐? 조정, 협의 성립하면 뭐 없이? 뭐가 돼야? 등기가 돼. 그래서 그거 27회 때 나왔다. 공유분할 소송에서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된 때 그게 핵심이다. 다시 뭐가 성립하여?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된 때 뭐야? 등기. 근데 끝까지 갔다 판결이 확정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조심해야 된다. 진행 중에 조정이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하면 뭐 해야? 등기해야. 나머지는 뭐 없이? 등기. 특히 8번에 5번 기억한다. 8번에 5번 핵심 단어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9번 등기해야 되는 거. 1번 등기된 임목. 자, 아까 등기된 임목은 오직 무슨 건? 소유권 플러스 무슨 건? 저당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그 다음 10번 역시 등기해야 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몇 번? 4번. 핵심 단어. 합의해야 하여. 뭐 해야 하여? 합의해야 하여.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즉, 이 말은 뭐 하는 거? 협의 분할. 뭐 해야? 등기해야. 됐습니까? 현물을 분할한다.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한다. 뭐 해야? 등기해야. 그 다음, 여러분, 국가나,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화라는 말씀이다. 그럼 불화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국가나 시유지를, 국유지나 시유지를 개인에게 뭐 한다? 파는 거. 사인의 입장에서 파는 거. 불화. 그럼 불화는 뭐하고 똑같노? 다른 말로 하면, 매매. 매매하고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매매. 뭐 해야? 등기해야. 그럼 거기는 국유 임야의 불화에 의한, 하면 이건 매매다. 매매는 뭐 해야?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2번 등기청권. 1번. 맞다. 그지? 채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에 걸리고 소멸, 물권적 청구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죠? 2번 잘 나온다. 2번 합의 해제. 다시 뭐 합의 해제, 해제, 취소. 다시 뭐 합의 해제, 해제, 취소 해서 말소를 넣어주면 되는데 말소 빼버린다. 말소 빼버려도 합의 해제, 취소로 인한 등기 청구권 이렇게 한다. 취소로 인한 등기에서 말소가 나오면 더 좋고, 근데 말소를 빼버린다고. 다시 뭐 합의 해제 취소로 인한 등기 하면 무슨 적? 물권적. 그래서 그 말소를 기억하면 안 되고 합의 해제를 기억해야 된다. 합의 해제 취소 등기 청구 무슨 적? 물권적. 근데 매수인 채권적인데 뭐 하고 있으면 인도받아 점유, 그게 핵심이다. 다시 뭐 인도받아 점유 하면은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다음 4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여 넘겨준 것 그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가 아니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요거. 여러분 갑의 물건을 어리 미등기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등기청구권은 무슨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 시효 진행하지 않잖아, 그지?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 근데, 어리 미등기인 채로 다시 병에게 전매했단 말이지? 병에게 전매해가지고 병이 뭐한지, 점유한지, 몇 년? 10년이 경과. 가면 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병에게 넘어가니 병이 점유한 지 10년이 경과됐다 하면 어른 사실상 점유 안 한 지 몇 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어리 병에게 매매 다시 어리 병에게 매매 근원에 의해서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 다시 뭐 갑과 을 사이에 누가 점유하는 것 같은 어리 점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대. 이게 그걸 판례가 어떻게 하냐면은 병에게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시 뭐 병이 아니요 어리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시 뭐 어리 점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사실상 뭐 하지 않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누가 점유하면은 병이 그지. 그거 이야기한다. 이게. 그래서 4번 3의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해 타인에게 청하는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가 아니고 진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여러분 채무를 변제해. 그 핵심 단어 완보를 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근데 말소 등기를 구하는 것은 무슨 적? 죄송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게 핵심 단어다. 조심해야 된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끊고, 설정자가 변제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도 그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무슨 적? 채권적. 무슨 적? 채권적. 어디고? 빨리 찾아라. 어디고? 종전의 소유자. 무슨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다. 거기에서 여기서 설정자라는 것은 자 핵심 단어 타인에게 이전한 후 타인에게 이전한 후 그게 핵심이다. 뭐가 이전한 후?
바인에게 이전한 후, 그럼 설정자는 누구고? 종전의 소유자지. 설정자는 무슨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말소 무슨 저? 채권자. 현재 소유자를 뭐라노? 아니 현재 소유자를 뭐라고 하냐고.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를 뭐라고 그러노? 제3취득자. 됐습니까?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 그럼 또 여기서 또 다르게 바꿔라.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 그 다음 또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무슨 산?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은 무슨 적? 물권적.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럼 저 여기서는 지금 뭐다? 타인에게 이전한 후 하면 설정자, 다른 말로 종전의 소유자, 무슨 적? 채권자. 이전한 후 현재 소유자, 저당부동산의 매수인, 다른 말로 제3취득자는 무슨 적? 물권적. 5번 짱짱짱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5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타인에게 이전한 후, 그런 거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실체관계 불일치. 다시 뭐? 실체관계 불일치 말소 무슨적? 물건적. 그치? 그 다음 14번 빨리 핵심 단어 찾아라. 3번 취소가 핵심 단어다. 아까 취소하면은 취소로 인한 등기 청구하면 말소 등기다. 저 말소 이렇게 생략한다고. 그러면 아까 취소 자리에 또 뭐 들어갈 수 있노?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시 뭐? 취소, 해제, 합의 해제로 인한 등기 하면은 무슨 적? 물권적.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적? 채권적. 나머지는 채권적이다. 집에서 읽는다.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한다. 이 왜 틀렸는지 밑에 해설 보고 하면 안 되고. 해설 보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운 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번 틀린 거. 4번 해설해라. 그럼 거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이전 등기가 핵심이지. 무슨 등기가 핵심? 이전. 그게 이전 무슨 등기고? 진정명의 회복.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이런다. 그래서 말소 등기나 무슨 명의 회복이나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이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 이런 말 나오면은, 자,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 나오면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그지? 그 다음 16번 갑니다. 나머지 4개는 맞다 틀린 거 하면 자, 그 다음 16번 틀린 거. 3번인데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그것만 봐갖고는 안 되고 요런 거죠. 요 실제는 40평인데 등기 50평 30평 어느 거? 실제가 40평인데 등기 50평 하면 등기부에 들어갔다? 등기부에 들어갔다? 유효. 요거 유효. 실제에서 유효. 요거는 40평인데 30평 들어가고 10평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무슨 무효? 일부 무효. 의 법리.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가끔씩 나온다. 등기부에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위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지. 그래서 실제 범위 내에서 뭐 유효 몇 평? 40평. 요거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지. 몇 평이 못 들어갔다? 10평. 10평 못 들어갔잖아요. 그치? 그래서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한다. 요거.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공유에서 공유 지분. 등기부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 어떻게 해결하노? 응?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 어떻게 하노? 안 되면 두부려. 항상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항상 이런 거 두부려 놓는다고. 두부려. 제3자, 기재, 등기부 기준하고, 실제, 자기들끼리, 는 뭐 실제가 우선. 다시 제3자의 관계는 뭐 기재. 자기들끼리에서는 어느 거 실제. 그러면 제3자 관계 없이 자기들끼리 나눈다. 누구들끼리 나눈다? 자기. 그럼 등기부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누는 거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거 등기부 이렇게. 그런 거. 그럼 여기서는 등기는 얼마? 4천만 원인데 등기는 4천만 원인데 아 등기된 거는 기재된 거는 얼마인데 4천만 원인데 요 피담보 채권이 얼마다? 5천만 원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뭐 그거는 요는 이제 돈은 요거하고 또 다른데 그지? 요 돈은 뭐 한 대로 등기된 대로. 다시. 등기된 거는 얼마? 4천. 근데 실제는 합의는 얼마? 5천. 하면은 어쨌든 요 기재 등기부에 들어가야지. 등기부에 들어간 거 얼마? 기재된 대로 효력이 있다. 얼마? 4천. 근데 합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5천의 효력이 있다. OX X 기재된 대로 얼마? 4천. 그지? 그거 기억한다. 뭐된 대로? 기재된 대로. 그지? 그럼 요거 하고 어쨌든 그거 그지? 막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17번 17번. 여러분, 가등기 나오면은,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등기는 어떻게, 등기부에 어떻게 하냐? 요거 나오면 등기부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야. 뭐 해야? 들어가야. 그럼 여기는 지금 등기는 얼마? 4천인데 실제는 5천이다. 얼마 범위 안에서 유효? 4천. 그치? 무조건 요 파트가 나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등기부에 들어가야 효력이 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등기는 얼마? 4천. 실제는 얼마? 5천. 얼마 범위 안에서? 4천 범위 안에서 등기된 범위 들어간 거 범위 내에서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여기 나오면은 등기부에 뭐 해야 들어가야 유효. 어디 가야? 들어가야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등기 나오면은, 무슨 등기? 가등기 나오면은 두부류. 두부류!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했다? 본등기 한 경우. 두부류. 순위. 가등기 시 순위. 순위. 되겠습니까?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실체법상의 효력, 같은 말.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실체법상의 효력은 뭐한때? 본등기 한때. 요 두 부류, 요거 잘 된다. 그럼 거기에 뭐 물권 변동, 권리 변동 시기는 뭐한때? 그럼 그 1번 권리 변동 시기 그게 핵심이지. 그거는 뭐 본등기 한때 이렇게 해야지, 그지? 가등기시로 소급하면 뭐가 와야 되노? 앞에 물권 변동 나오면 안 되고 뭐 순위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이 봐주시고 11번, 아 8번, 아니 18번. 18번. 자, 다 옳은 거니까 다 본다. 1번 왜 틀렸노? 18번에 1번. 그렇지. 단독 들어가면 안 된다. 단독에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동? 공동일 때만. 2번.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등기 하면 무조건 무효.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등기 하면 뭐? 무효. 그래서 3번 나중에 격려된 무효인 보존등기 경우에 기초하여 다른 등기, 예를 들면 근저당권 등기가 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2번 3번은 이중보존등기. 무슨 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 나오면은 먼저 된 게 원인 무효 가 아닌 한 먼저 된 게 뭐 무효 아니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건 무효. 그래서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 하면 딱 요거만 기억한다. 요거 원인 무효라는 말이 없으면은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요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그럼 나중에 된 게 뭐 실체관계 부합 어쩌고 저쩌고 나오든 무조건 무효. 그거 읽으면 안 된다. 먼저 된 게 무슨 무효? 원인 무효 이런 말은 없으면은 무조건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읽었다 이러면 꼬임에 빠진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된다. 100%. 그래서 나중에 돼. 그래서 18번에 3번은 나중에 무효 그게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14번 핵심 단어 찾아라. 내의 핵심 단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 하면은 중간생략 무슨 채로 절대로 인정한다 안한다? 안하고 유효 무효? 무효. 낸지 왠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뭐다? 수사관이다고. 근거를 대야 된다. 근거를. 뭐를 대야? 근거. 지금 그 있잖아요. 그 제주도 그 고유정인가 있잖아요. 그 지금 남편 살해한 거 가지고는 살인죄로 지금 처벌하기가 힘들어졌거든. 뭐가 없어가지고 시신 증거 제일 살인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 시체거든. 시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누구야 아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원래 본사 죽었잖아요 지금. 에? 그거 가지고 지금 처벌하려고 막 지금 이제 전 남편하고 막 이제 대질 신문하고 하잖아요. 아이 또 한 명 죽었잖아요 지금.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대질신문해도 뭐 자기는 죽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죽은 시신은 확실한데 그거 자기가 안 죽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 죽인 거 가지고는 지금 살인죄로 처벌하기 힘들거든. 뭐가 없어가지고 시신이 없어가지고 응?
뼈도 못 찾았잖아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 증거. 무슨 거? 증거.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무슨 거? 증거, 금방 증거하는 것처럼 항상. 그건 동그라미 그지.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옳은 거. 아니고 이제 18번에 아까 5번 무슨 그냥 특별조치법에서 무슨 생략은 중간 생략은 효력은 그대로 뭐다? 효, 그지? 그 다음에 19번 등기 옳은 것인데 옳은 것 다 본다. 여러분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해도 본등기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해설해라. 1번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예를 들면 무효인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설사 만약에 가등기 이후에 무효 등기가 새로 생겨나도 장인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지? 그럼 거기는 핵심 단어가 1번 핵심 단어 이제 그런 거 연습한다. 뭐 본등기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그게 핵심 단어지. 그지? 일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제목 붙여라.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무효등기 유용 또는 표시등기, 무효등기 유용은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맞춰지고 그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등기하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있다 하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 가등기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을명이 저당권 등기가 됐고 그 후 가등기에 본등기 되면 저당권의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다시 갑의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 을명의 설정 등기가 되고 갑의 가등기에 본등기 되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게 아니고 뭐 갑이 우선하는 거지. 지금 이거 뭐에 대한 가등기가 된 거고 문제 해설해라.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가 된 거다. 다시 요거 지금 요거는 뭐다? 무슨 건? 을구에. 여러분 꼭 소유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1번 뭐 갑 가등기, 갑 저당권 가등기 이후에 2번 을 저당권 이렇게 됐다고. 에? 그럼 나중에 무슨 등기가 되면 본 등기가 되면 누가 갑이 몇 번? 1번 을은 몇 번? 2번 이렇게. 그다음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이전 등록 받은 자 하면 매수인이지. 거기 핵심 단어는 뭐 받은 자? 이전 등록 받은 자. 다시 뭐?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누구고 빨리? 매수인. 다시 무슨 등록 받은 자? 이전 등록 받은 자 하면 누구? 매수인이지. 최초 명의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등기법 문제다. 민법 문제라기보다는 그지?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틀린 거. 5번 간다. 경우 끊고 무조건 됐습니까? 이중 보존 등기가 아닌 경우는 아까 먼저 유효, 나중 뭐 무효. 실체 관계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아까 뭐 먼저 된 게 무슨 무효가 아니란 원인 무효 이런 말을 없으면은 무조건 먼저 유효, 나중 뭐 무효고 실체관계 부합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만 유효하다. OX, X 그지? 그 다음 21번 21번 판례 태도와 다른 것. 5번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것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끊고, 그것까지 하면은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 등기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잘 나온다 가끔씩. 갑에서 막바로 병에서 막바로 갑에게 등기하는 거, 이걸 무슨 생냐? 중간 생냐. 그러면 갑, 을, 병 세 명이 모여서 합의하면은 중간 생략 할 수 있고, 세 병 다 모이고 갑, 을, 을, 병, 갑, 병 이렇게 세 번 다시 뭐 갑, 을, 을, 병, 갑, 병 해야 또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잘 나온다. 갑, 을, 을, 병 해도 갑과 병은 합의가 없으면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갑, 을, 을, 병, 갑, 병까지 하면은 직접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 되겠습니까? 그 다음 22번. 22번 중간 생략 틀린 건데, 2번. 최종 매수인은 최초 양도의 채권 양도를 원유로 이전 등기. 여러분, 자. 채권 양도를 가지고는 안 되고 합의, 동의, 승낙 있어야 된다. 무슨 양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채권 양도를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빨리. 뭐 합의, 동의, 승낙 가지고 채권 양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어?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또 여러분 그냥 중간 생략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 하려면 뭐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 합의, 동의, 승낙. 요게 있어야 되고,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또 중간 생략 등기를 어떻게 표현 하냐면은, 등기 청구의 양도, 이런 말 쓴다. 무슨 청구의 양도? 등기 청구의 양도 하면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 요것도 역시 뭐, 합의, 동의, 뭐가 승낙이 있어야 직접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지? 그 다음에 23번 등기의 효력 잠깐 쉬었다 합니다.